이제 공적인 끝났으니까 이제 또 같은 과 선배기도 해서 네.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? 네. 뭐 궁금한 거 있어, 진영아? 과에 오면서 저는 좀 내향적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저는 궁금해요. 빨리 친해질 수 있고, 전 특히나 이제 선배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선배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혹시 어떤 거가 있을지 저는 궁금해요. 나도 처음에는 내향적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. 대학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처음인 사람들이잖아. 네. 동기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는데 우리 과가 조별 과제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너무 신입생이라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친화력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. 우리 과는 조별 과제가 많다 보니까 조별 과제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. 앞으로 용기를 좀 가지면 또 선배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, 피디님. 처음에 우리 학과는 왜 선택하게 됐어? 아, 저는 그 세명고등학교에서 그 학과 설명을 나오셨거든요. 그때 이 학과에 원래 흥미가 있었기도 했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네 가지 세부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커리큘럼들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혹해서 들어오게 됐고요. 또 들어와 보니까 좋은 선배님들도 있고 좋은 동기님들도 있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선배님? 좋은 선배님. 근데 세명고등학교 설명 왔었다고? 네. 내가 작년에 세명고등학교에 그 입시 설명회 갔단 말이야. 도서관인가? 그 건물에서 했었는데 우리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이렇게 편말 있고 나랑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혹시 그때 왔니? 그 교수님 혹시 두경희 교수님? 어. 그 도서관이 그, 아니라 도서관 동이고 어 그 도서관 동 저희 방에 계셨어요. 그래서 내가 그때 옆에 있었던 게 나였거든. 근데 내가 한 4명 정도 기억이 나. 그리고 왠지 기억이 날 것 같아. 그때 왔던 것 같아.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왔어요. 이 운명이 또 이렇게 되네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? 마지막으로 이제 PD님들을 비롯해서 이 여기 없으신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아 진짜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가 정말 허울이 없구나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전 진짜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우리 과가 선후배끼리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친해질 기회가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과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진영이가 너 같은 신입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다 재밌게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. 마지막으로 악수 한번 하고 끝낼까? 악수요? 아 고생했어.